배우 최혜린입니다. 저는 오늘 백제 고도의길 나만의 청춘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여행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 여행 첫 번째 목적지는 고란사인데요. 보니까 등산 코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볼게요. 저도 종종 등산을 하는데요. 비교적 완만해서 가볍게 등산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전 절에서 나는 향내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물 좀 마시려고 하는데요. 마침 고란사에 유명한 약수터가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고란정 약수터인데요. 이 고란 약수를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설이 있어요. 이 약수를 드신 할아버지가 갓난아이가 됐다는 설도 있네요. 20대를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청춘이라고 생각됩니다. 걷다 보면 힘들잖아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고. 저도 뮤지컬 하면서 힘들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도 제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곤 해요. 산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되돌아보게 해주고 다시 걷게 해주니까. 백화정에 올라와서 보니까 백마강이 더 잘 보이는데요. 낙화암은 삼천궁녀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풍경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산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 수도 방어를 위해 축조된 복합식 산성으로 다른 산성과 달리 성벽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은 계곡 사이에 성벽을 올려서 흙으로 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성곽을 걷는 느낌보다는 그냥 산을 지나는 느낌? 진짜 예쁘다. 이곳은 백제의 세 명의 충신을 모셨다고 해서 삼충사라고 하는데요. 계백 장군은 알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잔잔한 산행과 함께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백제의 또 다른 숨결을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청춘여행 마지막 여행지로 정한 곳은 바로 공주 공산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 공산성은 백제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한 천연요새 지형의 산성입니다. 벌써 하늘에 노을이 졌는데요. 아, 지금 뭐 먹고 있냐고요? 공주가 밤이 유명한 거 아시나요? 공산성 바로 앞 공주 밤빵과 밤라떼를 파는 카페가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저녁 겸 먹어봤는데 담백하니 맛있네요. 공산성은 산지가 천연요새 지형이라 산성을 올라가면 공주신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해요.
도심 속 성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연 속을 걷는 듯한 느낌? 조명도 너무 이쁘게 들어와서 무섭지 않고 너무 좋은데요? 드디어 제가 원한 야경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 최린과 함께한 백제고도의 청춘 여행 어떠셨나요? 좀 더 백제의 정취가 궁금하신 분들은 백제고도의 길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